후엔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엔주의 두 번째 레전드였던 후엔주 유튜버 강주환입니다. 단독 동영상을 리뷰는 되게 오랜만인데 이번엔 노트북 모니터가 아닌 키보드입니다. 왜 키보드를 제가 하냐면 저희 후엔주 지름 김연석 본부장님 특별 지시로 일단 하고 있는데요. 이 키보드가 저와 약간 인연이 있어요. 무슨 인연이냐면 키보드 이름부터 설명드릴게요. 키보드의 이름은 이제 엠스톤에서 출시하고 있는 자키라는 키보드입니다. 자키, 자키 아십니까? 여러분 자키 혹시 게임 중에 레프트 4 데드라고 아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레프 4 데 보시면 이제 좀비가 나오는데 좀비 중에 이제 플레이어의 등에 올라타서 막 흔들어서 움직일 수 없게끔 만든 다음에 뭐 아주 좀 음흉한 지역으로 데려가는 그런 좀비가 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자키인데요. 이게 왜 저랑 연관이 있느냐. 친구 거의 1년, 2년 전 얘기인데 제가 이제 학생이었던 때 얘기죠. 저 이제 후엔주 지름 김연석 본부장님이 제가 친동생 같다고 아주 동생 같다고 형 아우 하자 이러면서 아주 전 장난을 되게 많이 치세요. 지금도 많이 치다가 도망왔는데 지금 어쨌든 그 처음에 하시던 장난이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귀여우니까 귀엽다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귀엽 그 나이에 제 나이니까 귀여우니까 그래서 귀엽죠. 저도 자기는 뭐 본인은 30살이 넘었는데 저는 20살 초반이니까 동생 같으니까 정리를 할게 동생 같으니까 그래갖고 저한테 이제 뭐 장난을 많이 치셨어요. 그중 하나가 이제 제가 가오게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 올라타갖고 주원아 이러면서 어떻게 그러셨는데 그게 막 보기 그 아까 말씀드린 레포레 자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싫어 싫어 전 이래도 처음엔 주원아 이러다가 그 후에 자키 이러면서 막 올라타요 이렇게.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자키라고 불리게 되었고 이 친구 이름 자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동영상 리뷰에서는 그냥 간단히 키보드의 외형을 좀 살펴보시고 LED 동작 같은 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외형. 일단 오늘 들고 온 제품은 이제 핑크색 LED가 탑재된 제품인데요. 국내에서 이거 말고도 파란색 그리고 하얀색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핑크를 갖고 왔냐? 남자는 핑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핑크 갖고 왔고요. 일단 키보드를 보시면 이제 디자인이 이제 아주 레퍼런스한 느낌이 나는 직사각형 모양의 키보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키는 이제 영문 배열 104kg 되어 있고 일단 전체적으로 LED가 들어옵니다. 좀 특징이라면 이제 키캡을 이제 사진을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캡이 영문만 좀 LED가 투과되어 있도록 되어 있고 한글은 레이저 방식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독특하면서도 약간 아쉽다고 해야 할까요? 이해되는 거 한글도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 기계식 시점사 한글 영역은 LED가 거의 안 가는 구성이라서 아예 그냥 이렇게 레이저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그냥 LED 작동 모습을 보고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ED 작동 모드는 7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게 항상 LED가 들어오는 모드이고요. 사용자 설정대로 5단계 LED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음은 이제 올 스파크 올 웨이브 기능이고요. 이제 버튼 누르면 버튼 이제 주위로 이렇게 파동이 생기는 그런 모드입니다. 누르면 이렇게 스페이스 뭐 엔터 뭐 자아키 이렇게 누르면 파동이 생기고요. 아주 멋져요. 예. 그리고 다음 기능은
스파크 기능이에요. 누르는 힘을, 아, 레이저, 레이저 기능이에요. 순서가 잘 모르겠어, 사실. 레이저 기능인데, 누르면 이제 누런키, 누런키를 중심으로 십자로 이렇게 LED가 들어옵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스페이스, 엔터, 뭐, 이렇게 누르면 이제, 주위로 LED가 멋있게 들어오고요. 바꿔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웨이브 기능. 물결이 이렇게 오죠? 물결이 강이 흐르는 것처럼 물결이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뭐 이렇게 하면 진짜 뭐 강인가 이러면? 예. 강하지 않네요. 어쨌든. 화면 누르면 이제, 뭐야? 예. 이거는 스파크 기능. 누르는 키가 들어왔다가 서서히 꺼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드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막 누르다가 서서히 꺼지죠. 불씨가 꺼지듯이 이렇게 서서히 하나 둘씩 꺼갑니다. 아주 예뻐요. 이렇게. 오 예스. 다음은 이제 뭐 브리딩 모드. 키보드 숨을 쉬는 것처럼 서서히 전동했다가 꺼지는 이런 모드가 또 있고요. 예. 뭐 이 정도? 이렇게 다시 Always Brightening 모드 있고 뭐 특징으로는 뭐 이제 FN키랑 페이지 업을 누르면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버튼에 막 LED가 들어오게 하는 커스텀 LED 모드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FPS 또는 레이싱 게임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제 WASD 그리고 화살표 버튼에만 불이 나오도록 지정해놨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프렌즈 리뷰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직 많이 서툰데 동영상 리뷰 끝까지 참고 감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혀가 짧아서 발음이 되게 안 좋은데 마지막 군대 가는 그 전까지 발음을 좀 교정해서 아나운서 빵치는 아주 듣기 좋은 그러한 음성을 들려드리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